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계절입니다. 누구나 쉽게 짜증이 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며 문화적 공감을 통해 소통하는 생활친화적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국 보훈의 달 6월 애국선열의 넋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보훈 행사가 있었습니다. 용인 레스피아 직원들이 무동력 청소기를 구한해 하수 처리 과정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동백호수공원이 음악 분수쇼를 시작해 한여름 더위를 피해 찾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적 풍요야말로 경제적 여유 못지않게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될 텐데요.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공감을 통해 하나로 화합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이끌 용인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1173석 규모의 용인 아트홀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상설 공연과 기획 공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확대해 전년 대비 51% 증가한 공연 판매 수익을 거뒀습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는 용인 봄꽃 축제를 비롯해 포운 문화제, 용인 예술제, 용인 사이버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성격의 문화 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용인의 관광 명소를 테마별로 나눠 순회하는 용인 시티 투어, 농촌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용인 지명 탄생 600주년 기념 사업, 농경문화 전시관 개관, 용인학 강의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고장 용인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계절 멋과 낭만이 넘치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용인. 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공감을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친화적 문화정책 추진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6.25 한국전쟁 61주년이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 6월 시는 한국전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보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가 관내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에는 처인구 김양장동 현충탑 경내에서 각계각층의 시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이, 24일에는 처인구 포고급 제55사단 연병장에서 6.25 한국전쟁 61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시청사 지하 1층에 참전 유공자 기념의 벽을 설치해 지난 23일 김학규 시장과 이상철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너무 고맙고 말도 못하죠. 우리 그 전쟁한 보람이 정말 있고 여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고 생존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 전투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길이 17m, 높이 2.5m 규모의 이 기념의 벽에는 용인 출신 6.25 참전용사 4,081명과 베트남전 참전용사 3,361명 등 참전유공자 총 7,442명의 이름과 군번을 새겨 후손들이 애국선열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용인 레스피아 직원들이 무동력 청소기를 구한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청소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오염된 하수의 부유물을 미생물이 분해해 최종 가라앉히는 침전지, 깨끗해진 처리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직전 거치는 시설이어서 이끼 제거 등 청결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해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최종 침전지의 부유물과 이끼 제거를 이제는 무동력 청소기가 해내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용인시 하수 운영과 직원들이 구안한 것으로 6기가 설치돼 지난 4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기체에 사각과 원형의 브러쉬가 장착돼 바닥과 벽면을 쓸며 이끼를 제거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장착해 움직임으로 별도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어 비용 절감 효과 또한 큽니다. 자동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했지만은 무인은 그 무동력으로 했기 때문에 전력비도 예산님 절감할 뿐더러 이런 시설을 만들고 보니까 우리 시설만이 아니라 전국에 홍보를 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그 하수 운영 시설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무동력 청소기.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끈기가 업무에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폭염주의보를 내릴 만큼 더위가 대단한데요. 찌는 듯한 무더위를 달랠 수 있는 시원한 휴식처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의 시원한 물줄기로 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해가 진 저녁, 캄캄한 호수 위를 아름다운 불빛이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이곳은 바로 동백호수공원인데요. 시는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동백호수공원의 음악분수 조명을 교체하고 분수 운영 시스템과 전기 시설물 등을 정비해 음악 분수 쇼를 시작했습니다. 댄싱 퀸, 아이유의 좋은 날 등 친숙한 음악 30곡을 배경으로 춤추는 분수 쇼가 매일 3회, 주말엔 5회 공연돼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공원을 찾은 사람들, 함께 더위를 식히는 가족 모두 물이 펼치는 장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춤추는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를 보고 있느라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물러납니다. 시는 올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관내 근린공원 23곳에 34개 수경시설물을 일제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시청 철쭉실에서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김학규 시장을 비롯해 9개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도시 특별법 추진 중간 보고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인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3년간 운영해온 평생학습마을의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16일 마을 웃음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웃음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웃음을 소재로 한 공연과 웃음문화원 이선우 원장의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에 양귀비와 안개꽃이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덕동 주민센터는 지난 3월 환경 개선을 위해 흥덕지구 7,000제곱미터의 빈 땅을 고르고 꽃씨를 심어 이달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21일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용인 MBC 드라미아의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MBC 드라미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시대별 건축물과 게스트하우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우리시를 찾는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최근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해외의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인 1식 150g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목표로 시청사 구내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학규 시장은 이 캠페인에 동참해 직접 직원 배식에 참여하며 공무원이 먼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해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고장 용인의 명소, 인물, 기업체 등 용인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행복한 용인 탐방 코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관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용인시 노인복지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여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노인복지관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용인시 노인복지관 함께 가보시죠. 인생의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신 이곳은 용인시 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 2005년에 문을 열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용인시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약 120여 개 정도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귀하는 오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도 함께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활동이 아주 많은 노인복지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신바람 나는 여가 시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찾아 따라간 곳은 오카리나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두 눈을 반짝이며 강의를 열심히 듣는 어르신들의 열기는 학창시절 못지않죠.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좀 기분이 울적할 때 있잖아요. 얘를 부르고 나면 아주 속이 시원하고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운동은 필수. 체력 단련실은 빈자리를 찾을 수가 없고 탁구와 당구도 어르신들께는 인기 만점입니다. 서예, 사군자 그리기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가 하면 수지침과 뜸뜨기를 배우며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노년기를 풍성하게 채우는 노인복지관에는 더욱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없는 여건상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어르신이 있는 곳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다양한 의료, 문화 서비스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관. 어르신들의 맷돌 건강 체조를 시작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건강과 미용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바쁘신 가정에 이렇게 그래도 노인을 모셔놓고 한잔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나 큰일이고 우리 용인에 잘한 생각입니다. 아니 한번 병원에 가려면 제 같은 사람 분당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유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복지관은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는데요. 골밀도 검사 및 건강체크, 치매 위험도 검사, 한방진료 등 의료 혜택과 함께 손마사지, 미미용 등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곳곳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면서 또 다른 행복을 열어가는 어르신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노인복지관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고 활기찬 미래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릴까요? 시민 여러분을 위한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똑똑정보 만나보시죠. 재미만점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7월 15, 16일 여성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루이스 캐럴의 원작 소설을 참신하고 기발하게 재해석한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여성을 위한 진로 특강이 7월 8일 여성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도전해볼 만한 여성 유망 직업으로 미스터리 쇼퍼를 알아봅니다. 취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회 용인시 재난예방 웅변대회가 7월 23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고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이며 재난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가 관내 장애인에게 장애인 교육비와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서 갈증이 날 때에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들이켜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한 시간에 1리터 이상의 물은 마시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